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산업부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즉 ATC 플러스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 대상으로 IP&D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 절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기업의 특허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하신 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 특허 전략 개발원의 특허 전략 전문가, 즉 PM 한 분이 특허 분석 기관, 즉 특허 분석의 전문성을 가진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기업 지원 기관을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안내 영상이 등록될 즈음에는 이미 과제 등록 공고가 나가 있을 상황이고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만, 다만 마감일 6월 20일에는 오후 2시까지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당 전일이 아니라 오후 2시까지라는 것 참고 꼭 부탁드리며, 이 등록에 대해서는 절차를 저희가 최소화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 부담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은 그 다음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후로 등록까지 계약까지 완료되신 과제에 대해서 협력 기관,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용역을 드릴 협력 기관 모집사무소에 대한 모집 공고를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공고가 됩니다. 저희가 IP&D를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협력 기관 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하단 후반부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협력 기관 선정에 있어서 관련된 기술은 기업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협력기관 선정에서의 100점 만점에 90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이 1, 2, 3순위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주심으로써 일단 평가 첫 단계가 되며, 여기에 10점 정도 되는 작년 평가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없는지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7월 말에 과제가 착수가 되며 12월 초에 과제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해외 트랙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이며, 저희가 대상 기관들을 케이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곳들은 저희가 등록 안내 메일들을 송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신 곳이면 내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ATC 플러스에 선정되신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제 신청하신 이후에 중도 포기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 사유나 종류에 따라서 1회에서 3년 정도 참여 제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 시장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특허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R&D 방향 제시, 그리고 우수 특허 창출 전략, 여기 세 가지 큰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5개월 약 20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제의 단가는 1억 원인데, 지원 기간 부담금으로 납부하실 건 금액은 소중견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며, 요 현금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물 부분은 대체로 인건비 또는 건물 사용료 등으로 납부하시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제 단가가 1억이고 매칭비가 1,400이라고 해서, 이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 협력 기관에게 용역을 함께 나가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인데, 협력기관 용역비에 납부해주신 부담금 플러스 정부 지원금 얹어서 협력기관 용역비로 나가고, 저희가 컨설팅으로 해드리는 사업이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 비용 또한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 절차가 간략하게 있는데, 별도로 이 페이지를 마련한 이유는,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먼저 등록해 되어 계셔야 되고, 개인 회원이 가입되어 계셔야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기관 등록이 된 이후에 개인 회원이 가입이 되고, 요건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이 되어 계셔야 사업 신청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신청 기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마감일이 전일이 아닌 오후 2시임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실 때 온라인에 업로드하실 사항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서는 이제 온라인 작성이고, 뒷부분에 간략히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탑재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계획서. 그러니까 우수기업 연구 육성사업 R&D 신청하실 때 제출하셨던 요 계획서 부분 그대로 탑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별도로 좀 작성하실 내용은 진행하시는 과제의 R&D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협력기관 모집 시 공개하는 기술개요서 대략 한 페이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업명이나 협력기관명 명시하시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외 서류는 공고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보안상을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 기한 동안 마찬가지로 이 보안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중 말씀드리면은, 일단 탑재하신 서류는 반환되지는 않고요. 협력기관 선정,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의 선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협력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만 공지가 되고, 그 안에 등록되신 곳만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이며, 뭐 혹시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둘 간의 부당 거래가 발생할 시에는 납부하신 부담금 반환하지 않고, 협력기관 영업비도 지급하지 않고 등등 여기까지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지원 취소 및 신청 제한 지원 사항 등등등은 뭐 해당하실 경우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과제 공고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개인 회원 가입에 관한 내용인데, 기관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며, 개인 회원 가입은 biz.kista.re.krib 프로의 좌상단에 로그인 버튼 아래 회원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개인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등등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함 연락처 등등,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기관 회원 가입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 블로그에 대해서 기관 회원 등록 및 개인 회원 등록은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하시는 방법은, 개인 회원이 등록이 되어 계시다면 저희 biz.kista.re.kir/ip프로에 지원기관 공모 접수 사업 신청에 해당하는 신청서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기간에 다른 공고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사업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신청하실 때 실제 시스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은 기존의 기업 정보를 불러와지게 되며, 과제 정보, 상기평, 그리고 과제 유형,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보시면은 저희 실제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때와는 달리 시스템에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형태로 신청하시는 분께 최대한 부담을 덜 드리고자 함이며, 공고문 살펴보시면서 신청, 그러니까 뭐 가입 입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 저희 말씀드리는 것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참여하시는 인력 불러오시는 두 번째 항목에서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회원 가입하신 분만 참여 인력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등록이고, 요거는 이제 평가 점수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과제 참여하실 최소한의 인력만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불러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종의 설문이고, 자세히 입력을 하신다면 저희 사업 지원하실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입력할 사항 많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 발표 자료라고 된 부분은 ATC 플러스 신청하실 때 작성하셨던 연구 계획서 등 업로드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 기술 개요서 부분은 협력 기관 모집 시 공개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 연구하시는지, 어떤 니즈가 있으신지 그런 내용 작성하시면 되며, 지원하시는 기업명이나 협력기관명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시면 절대 안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간단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협력기관 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협력기관 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biz.kista.re.kr/ipfpro 다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이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입력 작성 자체는 좀 오래되어 있지만 일종의 공지사항 형태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협력기관 풀 목록 확인 가능하시니 요거 클릭해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협력기관 풀은 수시 모집이고 월 단위로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문의가 많이 오셔서 저희 이제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빼놨습니다. 지금까지 ATC 플러스에 대해서 IPR&D 연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사업 시스템에 등록하실 때 그런 절차 및 등록 서류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며, 대략 추가적인 사항은 공고문에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공고문 보셔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첨부된 연락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